네, 연중 30주간 화요일입니다. 10월 26일이고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 비길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겨자씨를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또 말씀하시면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은요, 겨자씨나 누룩은 아주 작은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볼품도 없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특히 씨앗이라고 하는 것, 그 내면에는, 그 안에는, 안 보이는 그 내면 작지만, 누룩도 역시 작지만 놀랄만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죠. 안 보이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영혼 돌봄, 영성 생활, 또 마음 공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결국은 안 보이는 힘을 발견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는 씨앗이고 또 누룩인데 이 비유는 역사 안에서 그대로 드러났죠. 우리 그리스도교 초기 교회도 씨앗으로서의 성인은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순교로 씨앗이 뿌려졌지만 엄청난 그리스도교의 또 열매를 맺었죠. 또 한국도요.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합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 같은 초석을 남겼고 최영합 신부님은 바오로 사도처럼 많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땀의 순교. 김대건 신부님은 피의 순교. 그리고 이제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우리 몽골 교회를 위해서 저도 많이 이제 방문도 했고요. 또 몽골 교회도 지난번에 또 두 번째 방인사제가 탄생했어요. 첫 번째 방인사제는 앵해라고 하는 우리 신부님이고 또 두 번째 신부님은 산자라는 그 신부님이세요. 역시 참 오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첫 번째 몽골 신부님을 김대건 신부님이나 베드로처럼 불렀어요. 아주 지혜롭고 또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신부님입니다. 두 번째 신부님은 산자 베드로 신부님은 우리 바오로 사도처럼 또 우리 최영업 신부님처럼 정말 땀의 순교를 할 만큼 영적으로 또 삶을 사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복음의 씨앗처럼 누룩처럼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느끼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는 말씀. 하늘의 새는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열매를 맺는 현실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K-음악이다, K-드라마다, 또 K-푸드다, 또 여러가지 이런 그 영화, 또 뭐 BTX, 여러가지 이런 K-뮤직 여러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풍요로운 이러한 많은 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새들이 가지에 깃들였던 것. 바로 이런 K 모든 문화의 요소들이 씨앗이라는 것을 분명히 심었다는 것이죠. 그건 오래전에 우리 문화 자체가 씨앗이었다는 거죠. 김구 선생님의 그런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죠. 그런 점들에서, 이런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 가지들, 나무라고 하는 가지들은 기본적으로
그 가지라고 하는 그런 그 조직 사회, 공동체가, 나라가 또는 그 하늘나라의 그런 뿌리가 될 수, 가지가 되는 그 기초들이 든든한 법으로도 우리가 형성되어야 되고, 또 좋은 그런 조직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들이 든든해야 되고, 또 공동체의 조직력들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의 양성도 필요한 것이죠. 어떤 영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같은 사랑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떻게 초인이라는 것은 저는 뭐 초월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그러한, 씨앗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본질들을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누룩은 누구이냐? 겨자씨는 누구이냐? 바로 동일한 가치죠. 누룩이나 겨자씨는 동일한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실체들이죠. 작지만 커지는 영적 가치들. 그것이 뭐겠습니까? 누룩, 겨자씨, 동이어로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실체인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자체가 겨자씨 같고, 복음 자체가 누룩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4개월 동안 이 5분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누룩과 같은 복음 말씀에 매료됐거든요. 나무는 강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많은 둥지를 틀고 있는 그 열매들. 그래서 이 가지들은 복음의 외적인 어떤 그 약함과 같지만 든든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 씨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힘이 강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약해 보이고 안 보이지만 성장의 에너지, 영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느님 나라의 이 겨자씨와 누룩과 이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말씀을 품고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가지를 많이 내고 열매를 많이 내는 풍요로움으로 분명히 은총 가득할 겁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감독합니다. 감사합니다.